오늘 새벽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두 명이 숨졌습니다. 목조주택인 탓에 불이 빠르게 번지고 화재 진화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건물의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캄캄한 새벽. 불빛이 밝게 반짝이더니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거대한 화마로 변한 불길이 주택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70대 신모 씨와 지인 60대 고모 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길이 워낙 세서 뒷집에 옮겨 붙어서 마을분들이 집에 있던 소화기 전부 갖고 나와가지고. 불이 시작된 곳은 화목보일러실. 내부에는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한 간이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통하고 이제 가스가 조그만 거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형님이 그거 그랬을 거. 쓰거든요. 부탄가스라고 그죠? 그거 터지는 거였을 거예요. 목조주택이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2층짜리 목조주택은 모두 불에 탔고 중장비를 동원한 화재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3,180여 건. 이러한 겨울철 화재 10건 가운데 한 건은 난방기기나 화목보일러가 원인입니다. 또 겨울철 화재로 3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을 뿐 아니라 4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3일과 12일 인제와 평창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크고 작은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